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폐쇄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복구 움직임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3번 갱도 지름길 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사진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최근 촬영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남쪽 입구 근처에서 핵실험장 복구와 관련한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흙더미와 보수 공사를 위한 통나무들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과 함께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 모습도 선명히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진을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13일 VOA에 북한이 3번 갱도 입구 뒤쪽을 굴착해 다시 갱도로 통하는 지름길을 만들고 있다며 핵실험 재개를 위한 복구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we've seen a number of new buildings be constructed. We have seen some building and we're seeing activity that appears to be tunneling. What we think North Korea is doing is digging behind the entrance to tunnel 3 which they blew up in 2018 in order to create a shortcut to access the tunnel again. 루이스 국장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유독 재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갱도를 활용하려는 의도이며 북한이 지난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당시 사용하지 않은 두 개의 갱도 중에서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 외에도 다른 곳에 핵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용 즉시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비밀 핵실험장 운영은 실질적 이점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certainly possible that North Korea could open a new complex someplace else. But the easiest thing for them to do is just keep using the site they have where they already have the beginnings of two very large unused tunnel complexes.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 게이자 신문은 13일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에 지난 5일 위성사진을 입수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굴착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추정 물질이 대거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국장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에 대비해 지하시설로 통하는 갱도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미국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링고 칠함대 대변인은 13일 링컨함의 동해 진입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훈련 같은 일상적인 양자간 작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라는 미국의 약속을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이며 우리의 훈련은 양국 파트너십에 힘을 보여줌으로써 재래식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또 링컨함의 동해 진입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냐는 질문에는 앞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은 미북 갈등이 고조됐었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니미츠호 등 미국 핵항모 세척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기존의 유엔 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13일 로빠워 나토 군사위원장 방한과 한반도 내 안보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나토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한국과 많은 나라들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즉 CVID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제거로 국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기존의 유엔 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나토의 긴밀한 글로벌 파트너 국가라면서 유럽은 한 세기 전 가장 어두운 시절 이후 볼 수 없었던 파멸적 수준에 직면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한국 선박이었지만 북한에 매각된 선박이 추가로 세 척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선박 중에는 한국을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북한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매각 직후 고가의 차량을 북한으로 운송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최근 2, 3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2019년 12월 23일자 도명호의 모습입니다. 북한 송림항에 머물고 있던 이 도명호는 이 사진이 촬영되기 불과 9일 전까지 사실상 한국인이 운영하던 리홍호였다는 사실이 VO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입출항 정보에 따르면 리홍호는 2019년 12월 14일 한국 인천을 떠나며 남긴 기록을 통해 선주와 운영주는 모두 국적이 대한민국이란 사실을 알렸는데 얼마 후 북한 자성무역회사 소유의 도명호가 돼 나타난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몇 년간 대북제재 위반 행위 가담으로 지목한 선박들에 대해 VOA가 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한때 한국 소유거나 한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이 북한에 매각된 사례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VOA는 지난 3월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 또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던 유콘크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VOA가 한국 정부의 입출항 정보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추가 조사에서 리홍호를 비롯해 최소 3척의 북한 선박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회사에 의해 매각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현재 진유안호 혹은 찬롱호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선박은 2019년 10월과 11월 각각 북한으로 벤츠 차량 2대와 전자제품이 가득한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제재 위반 행위가 드러났는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고 또 한국 선주에 의해 운영되어 온 써니 시더호였습니다. 또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이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여수에 머문 기록을 남긴 선박으로 카메룬 깃발을 단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과 한국,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선박을 거래해왔던 겁니다. 북한이 필요하는 선박의 사이즈는 보통 만 톤 이하 이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당국과 선박 판매자가 자금 출처 등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할 필요가 있겠죠. 한편 한국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 선박들이 북한에 매각된 사례가 빈번히 관측된 것과 관련한 BOA 질의에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사 등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서해 인근 한국과 북한 측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12일 발표한 전 세계 어업 착취에서 중국의 역할에 관한 첫 보고서를 통해 중국 동부 해안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황해, 즉 한국 서해에서 중국이 종족 불법 어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중 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황해 북방 한계선의 북한 측 한강 하구에서 지속되는 중국의 어업 활동을 한중 마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국 어선들은 북한 측 수역에서 활동하다가 밤에는 경계선을 넘어 한국 측으로 이동해 불법 조업을 하고 다시 북한 측 수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과 북한, 중국의 관계와 한국 당국이 북한 측 수역으로 넘어간 북한 어선을 추격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